프로그램에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?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제 이 저 안현님하고 많이 하면서 봤는데 네네. 저는 요새는 막 이게 기회가 된다면 그 손흥민 선수 한번. 기회가 좀 안 될 것 같네요. 아니 지금 아니 돼요, 돼. 아니 시즌이라서. 아니 그게 아니라 피디님 급한 나머지 코로나 돼요? 때문에 못 오긴 하는데. 예예. 예. 예. 사실은 뭐 선수. 얘기가 좀 있어 뭐. 아니 뭐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. 오, 야, 그럼 저희가 살짝 시청자분들, 팬들이 좀 기대를 해도. 아니 저희는 그때도 사실은 이영표 위원이나 뭐 최용수 감독님, 홍성 감독님 뭐 다 레전드셨던 분인데. 네네. 그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게. 안현님 이렇게 해갖고 덕분에 좀 쉽게 되더라고요. 우리 청년 회장님이 네. 여기에 계신 한 네. 온다. 제가 좀 그걸 많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죄송한데요. 네. 그 제가 거기까지는 힘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까지는 제가 안다요. 나머지 뭐 최용수 감독님이나 뭐 영표나 그래도 뭐 우리 팬들은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손흥민 선수가 배에서 원샷 딱 나오는 모습. 그렇죠. 아, 배 타고 들어오는 모습. 잠깐 한국에 들어오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네. 뭐냐면 뭐 저기 여기 가족들도 있고. 네네네. 아, 휴가차 돌아서 시즌 끝나고 딱 1박 2일만 2박 3일이나 빼주시면 여기가 힐링이죠. 힐링이죠.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바로. 그렇죠, 그렇죠. 여기가 힐링이죠. 저는 못 갑니다. 네. 그러면 섭외가 안 돼요. 정식 안 가면. 네. 하여튼 뭐 그래갖고 그 모습을 좀 보면서 하여튼 이게 정환 씨도 레전드고 뭐 그렇죠. 이제 지금 현재 레전드인데 어떤 그런 후배하고도 어떻게 지낼지 아니면 그 현재 레전드가 옛날 저기 그 자기 우상을 보면 또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손흥민 씨 건강을 위해서 또 음식을 또 자연 음식을 얼마나 또 맛있게 차려줄까요? 그 부분 다 더 보고 싶은 모습은 옛날 이영표 위원도 저희가 되게 어려웠거든요. 그랬을 때 완전 정말 실수 하나 없으신 분이잖아요. 근데 안현이 본데 사석에서도 이제 후배니까 좀 이렇게 뭐지 허물없이 이렇게 막 봐주더라고. 예. 과연 뭐 손흥민 선수를 보고도 그렇게 이영표 의원 대하듯이 대할지가 좀. 지금 미리 말씀드려 못합니다 그렇게.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네네. 손흥민 선수가 자연에서 함께하는 모습까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